이스라엘의 왕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야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또 29년간 그는 통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29년간이라는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의 연도를 계산한 것 같고 실제로 통치했던 기간은 그보다는 조금 짧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러나 열왕기에 특유의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성경학자들이 이 주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산당을 다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주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영성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길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생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차피 시작도 할 수 없거나 시작했다고 해도 결국은 못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과 경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남아서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독일에 와서 항생제를 먹으면서 받았던 처음 인상은 끝까지 먹으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항생제니까 끝까지 먹으라는 그런 지시를 별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를 정확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의사도 약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사들은 항생제를 약국에서 마음대로 지어줬고요. 처방 없이 줬고 그때마다 물어봤습니다. 며칠치 드릴까요? 그래서 환자가 정하는 거였어요. 항생제인데 환자 보고 물어봤습니다. 며칠치 드릴까요? 맘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하루치만 주세요. 왜냐하면 그 돈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없거나 증상이 좀 심한 것 같으면 물어봤어요.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3일치는 드셔야죠. 그래서 아 그래요? 알아서 주세요. 항생제를 그렇게. 독일에 오니까 일주일치를 주면서 끝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상이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은데
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테리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열왕기적으로 말하자면 증상은 좋아졌으나 그러나 박테리아는 다 죽지 않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죠. 네. 박테리아가 다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건 낫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만성 염증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간에 만성 염증이 있다. 만성 간염이 있다. 그건 언젠가 간경화나 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네. 만성 간염이면 늘 피곤하고 늘 몸이 제대로 독성을 해독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정직하기는 한데 뭔가 비밀은 늘 남겨두는 사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늘 시간에 30분씩 늦는 사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 과제가 클린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차가 막혀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죠. 코미디에서는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그렇다.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습관에서 안 되는 거죠. IQ나 능력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할 수 있는 습관을 몸에 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못하기 때문에 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열왕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신명기의 렌즈로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 거죠. 그런 거룩한 습관, 온전한 습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에 대해서 연습하지 못했죠.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냥 DNA와 천성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동물의 왕국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슴은 사슴의 습성 이상을 벗어날 수 없고 하이에나는 하이에나의 습성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능과 습성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적 습성대로 본능대로 살던 하나님은 우리를 짓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서 그렇게 학습되고 길들여지고 보호받으며 훈련되어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의 햇빛과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공급받아야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의존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황금알을 낳아라 암탉에게 그렇게 주문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대로 성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말씀의 떡상과 그리고 밝게 켜져 있는 등잔대와 또 꺼지지 않는 향단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성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도록 하시고 우리가 선 척박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규모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하나님 편에서 부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고 또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더 충전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되어야 하고 거룩한 성품과 습관을 장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박멸해야 하는데 음식 쓰레기처럼 깨끗하게 안 그러면 바퀴벌레 금방 생기거든요. 그리고 금방 쥐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들하고 좀 가십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어느 나라가 깨끗하냐 뭐 어디 가니까 어떻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뉴욕 너무 더러워요. 뉴욕 지하철에 가면 막 이만한 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하철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영화에서 보던 다 그런 체격 크고 검은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은 막 더럽고 여기에서 막 지린내도 나고 그래서 힘들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바퀴벌레 쥐 왔다 갔다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코로나 또 인해서 부엌 사용을 잘 하지 않았더니 바퀴벌레가 생겼어요. 바퀴벌레가 생겼다는 건 이제 바퀴벌레가 서식처로 여긴다는 거죠. 한두 번 치운다고 도망가지 않죠. 청소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약을 몇 날 며칠 뿌리고 관찰하고 왜냐하면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퀴벌레가 사는 것은 아하 습성상 여기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여기 다시 올 수 있다. 그런 거죠. 쥐가 한번 들어오면 그건 길을 내는 거죠. 우리 안에 더러운 습관이 들어오면 이는 다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주인이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둠이 있는 곳에 또 습한 곳이 있는 곳에 그것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긴 시간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의사들은 내과에 가면 브로셔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합니다. 건강한 장을 만들기. 그런데 과민성 장이나 뭔가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식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그렇지 않으면 요요 현상은 금방 될 겁니다. 약을 먹어도 금방 다시 돌아오고 금방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곧 만성질환이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늘 접어도는 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 힘들고 말씀 묵상과 말씀과 함께 먹고 사는 건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멍에가 되고 올무가 돼서 우리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죄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매우 쉬운 일이나 그 매우 쉬운 은혜를 매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몇 년은 먹어야 효과가 나는데 그 몇 년을 규칙적으로 먹지 못하니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 것은 시간 맞춰서 물에다가 꼴깍 삼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꾸준히 먹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 달리는 거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심호흡만
자주 해도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규칙적으로 심호흡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숨쉬기 운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질 리는 없고 그리고 DNA 탓하죠. 부모에게 원래 이런 몸을 물려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지점에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두려우면 자기를 탓합니다. 자기를 탓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습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섭생하고 그리고 죄를 떼어내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양지에 서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음습한 음지에 서서 원망과 부정성으로 우리를 채우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고 주의 성령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낮과 같이 깨어서 단정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냥 아 힘든 일이 있군요 라는 말로 서로 퉁치고 지나가면 서로 물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공동체가 자꾸 어려운 일이 있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려운 일이 있군요. 애가 아팠군요. 아 이사를 갔군요. 시험이군요. 아니면 병원 퇴면이 잡혔군요. 한국에 어려운 소식이 있군요. 그런 일이 없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늘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쟁통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문제가 제일 없던 때에 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동안 모든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서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보세요. 전쟁 없는 때가 있나? 그렇습니다. 고대의 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평행 상태에 있는 지면이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은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이 끝도 없는 것과 같고 하이에나는 또 눈을 뜨면 먹잇감을 찾아 나설 거고 사자도 치타도 다 그렇습니다.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걸 힘들다는 말로 표현하다면 세상은 모든 것이 힘들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같이 휘말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햇빛을 사모해야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고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서로 건강한 말씀을 나누고 당신은 뭐가 힘들었어요? 나는 뭐가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게 금치겁니다. 양육반에서 나눔에서의 금치거는 그런 거예요. 뭐가 힘들었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자연인의 속성은 뭐예요? 그 힘든 얘기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내 안에 쓴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양육반에서는 그게 금지. 그래서 감사한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얘기들을 찾아내고 거짓말이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찾아내니까 이상하게 과장도 않고 내가 방송국 원고도 아닌데 감사한 얘기들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기쁜 얘기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양육반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보이고 초신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힘든 얘기, 쓴 얘기를 쏟아놔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 속이 다 시원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지 힘든 거예요. 순장들 힘들어요. 그 얘기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 속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려니까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에너지가 빼앗기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점점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잠기게 돼요. 저도 목회자인데 누가 뭐 때문에 힘들대요? 가정이 뭐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벌써 세 번, 네 번만 들으면 마음이 엄청 무거워져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목사 자질이 없구나. 그런 얘기 자꾸 피하려고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밝은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자꾸 어려운 얘기들 속으로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치유로 돌봐야 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꾸 어두운 얘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대한 문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를 찾아가듯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세우는 거고요. 길을 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문제점을 얘기하고 쓴마음을 털어놔라 그러면 끝없이 자기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간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 저 간증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습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자꾸 장려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양육받을 때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는 이것을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밝은 은혜와 햇빛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모한다고 말하죠. 근데 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모할 수 없는지 그 얘기를 계속 다시 레코드판을 틀어놓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테라피가 아닙니다. 테라피. 테라피, 요법을 한다는 것은요. 슬픔을 달래고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치유하고 이런 테라피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밝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이루라. 이것이 어린 교회를 향한 성경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왔고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뭔가 표면적인 것 같아. 다들 밝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알고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그런 문제를 덮어놓고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 라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좋은 얘기를 가짜로 만들어 놓고 양치기 목동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사모하고 거기에다가 맞추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된 문제로만 그래서 전쟁 이야기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이야기, 주님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복마전이 됩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또 있어요. 예. 여성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성교회 얘기, 남성교회 안에 들어가면 남성교회 얘기, 그 다음에 당연한 리더십들의 얘기하면 또 그다른 이야기, 교역자들이 모인 곳에 가면 교역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둡고 음울하고 그리고 별로 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어서 교회는 다시 복마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 묵기라고 얘기해요. 처치맨, 성전 문지방 밟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마귀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서식지. 예.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꾸 아이고 은혜가 안 되고 저게 근데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우리끼리만 알아요. 예. 교회 안에만 있는 클리셰가 있고 거친 말이 있고 그리고 이 말을 퍼서 저 말로 갚는 덕스럽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그것이 죄예요. 내가 한 가지를 헌신했으니까 하나를 불평하고 원망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몇십 년을 찬양대했고 몇십 년을 교회 학교했기 때문에 나는 좀 교회를 향해 따질 권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안에서 산당을 몰아내고 박테리아를 박멸하고 죄를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홀리할 수만 있냐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죠. 우리가 주의 순결한 백성처럼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야죠. 안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이 뭔데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중심에 서라. 다시 성령의 인파워링 안에 서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강하게 하도록 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위에 서라. 그런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처럼, 가장 헌신했을 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문제 목록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들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교우들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문제 목록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의아하게 교육자들이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긴요?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죠. 이거 자체로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로 치유도 아니고요, 이거 자체로 응답도 아니에요. 그래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지금. 그걸로 우리가 만족을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변화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간증의 빛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의 빛을 비출 건데요, 거기다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문제점만 늘어놓으니까 기도하면서 은혜가 돼요? 안 되잖아요. 맞으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또 질병 때문에 큰 환난을 당했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헷갈리고 힘들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를 한다? 뭐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잘 됐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무당들처럼 말이죠. 정성이 부족해서 시루떡이 헐었구만. 설었구만. 그럴만하네.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 가슴을 찢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야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가슴에 자꾸 못을 박아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그 죄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면요 예배가 싫죠.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어요? 예배 안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따뜻하게 임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로 문제를 자꾸 들추지 마세요. 들추지 마세요. 예. 햇빛 들어오는데 여러분 먼지 털어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나나. 예. 아주 먼지 구더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햇빛을 비추지 마세요. 그냥 커튼을 닫아놓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늘 내 폐가 얼마나 공격당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폐기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체 에너지를 주시고 내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계획 세워서 은혜 받은 적 있나요?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기치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아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문제를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감사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데도 왜 그는 여호사와 같지 못하고 엘리사와 같지 못할까? 그런 거. 그의 지향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까스로 간신히 그리고 근근히 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겨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순방향에 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한 사역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이 될 권리가 있다.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20년 헌신했으니까 그 마음에 쓴 마음이 있어도 된다. 아니요. 방향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헌신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분수 모드로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일단 기쁘게 머무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마음이 편해지시고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는 시작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돼요. 저는 나눔을 보면요. 일단 색깔부터 봅니다. 색깔부터. 색깔이 밝은가 어두운가 그거부터 봅니다. 어두운 거는요. 아무리 거기에 주옥 같은 게 있어도 일단 끝까지 읽고 싶은 마음이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약간 어둡기 때문에. 또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로만 돼 있어서 그 마음의 진심으로 깊은 곳을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냥 한 번에 쑥 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진정이 그러나 밝은 빛으로 돼 있으면요. 눈길을 끕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주워먹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새는요. 모이가 주워먹을 게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꼭꼭꼭꼭꼭꼭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바로 떠나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물고기는 뭐가 지나가는데 슉 오지만 먹을 게 아니야. 그러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먹고 싶어요. 명설교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나눔 속에서도 먹을 게 얼마든지 있어요. 나눔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섭취해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유다 말년, 이스라엘 말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산당들만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만 도처에 먹을 게 있잖아요. 서신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뭐 4장, 갈라디아서 6장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에베소서 6장 몇 장 되지도 않지만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어려움 많은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한 절 안 해도 너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에베소서 강해를 보세요. 여러 권이에요. 한 절 가지고 막 석 달, 넉 달을 설교했어요. 요즘 그렇게 설교하면 신자들 다 떠날 거예요. 뭐. 한 시간 반씩 설교하면서 예화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한 절 가지고 몇 달을 설교하는데 몇천 명씩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 그 이유는 거기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의 밝은 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볕과 단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죠. 아, 그냥 나가서 좀 산책 좀 하고 햇빛 좀 맞고 오세요 라고 해요. 좀 병실 복도라도 좀 걸으세요 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열린 하늘로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밝은 묵상을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예. 왕을 죽인,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는다. 예. 거기에는 연좌제가 없다. 옳은 이야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방향을 바꿔놔야죠. 왜냐하면 길이 갔기 때문이죠. 예.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결국은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길이 같아요. 몰락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정리 세일하고 그 다음에는 해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그냥 기우는 운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울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따라 기울고 세상 따라 기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운, 그 기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믿음의 모델들이 여기저기 세련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일터들이 주님 앞에 많은 간증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는 그 다시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게 이곳에서 멋지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말씀 안에 살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조금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